뭐라고 불러야 되죠? 제가 대주님으로 말하기에는 결혼 안 하셨고, 이름 부르기도 좀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가슴속에 짜증이 너무 많이 났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온 세상이 왜 나한테 이러나? 어? 다 부질없네. 그리고 믿었던 사람한테도 뭔가 배신을 당했나? 사람한테도 원망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효자 노릇을 하고 싶었는데, 효자 노릇도 못 하게 됐네? 그 부모님 돌아가신 건가? 돌아가시지 그러면 누워 계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되는 모습을 본인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를 미리 이제 마음을 딱 못 하게 됐네. 어? 너무 죄송하네. 약간 불효자 같은 느낌에 혼자 내가 좀 주눅이 많이 든 분이신 것 같고. 그리고 또내 자리를 잊어버렸어요? 내 자리를? 있던 자리가 내 자리가 없어졌노라. 순간에 내가 뭔가 외톨이가 됐고, 내가 갈피를 못 잡고 있대.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솔직히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는 내가 약 먹고 어디 가서 죽어야 되나? 내가 잠자다 그냥 눈을 안 떠야 되나? 아니 술을 먹고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 뭔가 해야 되나? 막 그런 막 온갖의 감정이 막 뒤섞이면서 내가 이제 진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고 있다라고 하고요. 실질적인 건 3, 4년 전부터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 숨 막히게 힘들었대. 다 끄덕끄덕해. 목소리를 다못 들었어. 지금 한마디도.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나는 원래 끼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야. 사주상 보자면. 근데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자면 나는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뭔가를 알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런 반대되는 삶을 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 연예인이 지망생이셨나? 혹은 아니면 뭐 나서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거나 뭔가, 하는 직업을 가지시려고 노력을 했었던가? 그런 걸로 지금 보이는데, 크게 빛이 뭐한 번도 제대로 비춰진 적이 없다라고 그러고, 불씨도 안 붙었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 10년 세월, 왜 나한테 허송 세월 살았네? 라는 감정 들게 사셨어. 왜 누구한테 이끌려 사셨나? 누구한테 꼭두각시 인형이 된 느낌으로 사시는, 왜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건 잘 그거는 몰라? 모르겠어요. 네. 그뭐 왜냐면 제가 온전히 선택해서 살아온 거니까. 아, 근데 내가 선택해서 산 삶은 맞는데, 네. 그 살아온 삶 속에서도 내 자의로 뭔가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항상 나한테는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 어떤 건지는 저도 잘 그거는, 근데 나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뭐 말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쨌든 이 꿈을, 그러면 뭔가 꿈을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는 놀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투신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준비만 해줬던 거야,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준비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이랑 병행을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것들 돈도 벌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지속돼 온 건데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좀 제대로 투신을 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해보려고 올해야? 왜 하필이면 올해야? 왜?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왜 그냥 이렇게 어리부리 살다가, 왜 내가 최악의 기운을 갖고 있을 때, 어? 9수에 삼재 다 들어왔을 때, 내 줄기 하나, 나를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을 때, 왜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줘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더 넘어가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 앞자리가 바뀌면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것 더, 같아서. 더 불안감은 더올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포기를 읽어놓은 게 없어. 맛본 게한 개도 없어. 하기에는 이제. 뭔가 맛이라도 보고, 내가 실패수라도 보고, 내가 아, 이쪽 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차라리 포기라도 싫을 텐데, 뭐 해보지도 못해서.
배우 지망생 혹은 가수 지망생 뭐 이런 그 지망생으로는 산 세월이 너무 많지 그거에 대로만 살았던 게 없었다라는 거잖아 지금 돈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막바지니까 어? 딱 앞자리 4자로 이렇게 바뀌기 딱 마지막 해니까 이때라도 한번 해보자. 그것도 있고 이제 어쨌든 이제 금전이 돼? 된다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버틸 수 그러니까 1, 2년은 안 해도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것 때문에 네, 모아놓은 걸로 좀 네,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근데 이런 마음을 먹고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분한테 제가 그런 기운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 내가 너무 죄인 같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해서 포기하실 분도 아닌 것 같은데 나도 희망 주고 싶은데 솔직히 그럼 뭘 하면은 만약에 제가 뭘 하면은 그러니까 뭐 성공?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돈을 솔직히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많이 벌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은 너무 무궁무진하고 너무 터무니없고요. 그냥 내가 그 일로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직장을 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차라리 더 쉽지 않을까요? 돈은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나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나는 좀 서비스 직업 있죠. 그리고 요식업 쪽 있죠. 그런 쪽이 오히려 더 잘 맞아 보여. 근데 솔직히 뭐 그러면 TV 나오셔야 되는 분인 거잖아. 본인이 원하시는 건. 근데 그렇게 나오기엔 기운이 너무 약해. 예전에 저 안 보셨어요? 이런 거 잘 안 봐서. 처음부터? 원래 연예계 좀 이쪽으로 가시고 싶어 하신 분들은 좀 되게 많이 보러 오시거든요. 많이는 아니고요. 그냥. 몇 번 보시긴 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기회가. 사주풀이? 그런 거. 네, 그런 거 막 사주 카페 같은 데 있는데 그러면 우연히 기회 되면 보고 그러니까 찾아다니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이렇게 막 연예인 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보면 되게 에너지가 되게 넘치시거든요. 그냥 네. 가만히 계셔도 기운 자체가.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되게 많이 숙연해져 있다라는 느낌? 뭔가 되게 조심스러운 느낌? 근데 이런 성격으로 그쪽으로 가기엔 되게 힘드실 거야. 왜? 다 에너지 넘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셔야 되는데 그 살아남기에는 안 돋보여.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돋보여야지 튀잖아. 알려지잖아요. 안 돋보여. 내가 너무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내가 나중에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해볼래요 라고 하면 그건 본인 선택이야. 하셔도 돼. 근데 무당 입장에서 제가 그러면 빚을 볼까요 안 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그래 본인 만족으로 해보세요 라고 밖에 말을 못 해드리겠어요. 빚은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빚 보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뜨지는 못하실 거야. 그럴 시기가 이미 지났어. 그럴 거면 35세 준비해갖고 그때 확 나가지 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돈이든 지랄이든 모르겠다 그러고선 그때 막무가내로 했을 때 나가지 왜 제일 최악의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먹어갖고 왜 막차도 놓치고 그럴 때 왜 와 오셔갖고 이런 점을 보세요. 빨리 보지. 그럼 그때였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그때는 좀 그래도 나았죠.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주는 거 안 들어 계셨거든. 그때는 내가 내 자신감에 막 넘쳐갖고 진짜 그놈의 돈이 뭔지 그것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되게 컸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도 좀 짜증이 났어. 솔직히 내 부모님이라도 밀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됐더라면 혹은 누가 나 서포트해준 사람이 있었더라면 되게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게 그리고 솔직히 뭐 가수? 가수가 꿈이었어요? 근데 난 그쪽보다는 배우가 차라리 낫을 뻔했어. 주연도 아니고 조연이라든가 뭐 이런 쪽? 네. 그런 쪽으로 했었으면 그래도 밥 먹고는 살았을 거야. 그래도 얼굴은 내비쳤을 거예요. 근데 가수는 왜 안 들어오죠? 나는? 뭐 재능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네네. 그냥 가수라는 게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재능이 엄청 많아서 막 이렇게 돋보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순전히. 취미로 하시는 건 안 되나? 아니면 차라리 유튜버 같은 거 하면서 뭐 아프리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틀어놓고 거기서도 얼마든지 뽐내서 잘하는 쪽으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데 막 재밌게 하시면서 사람들 소통하고 이런 쪽으로 하면 오히려 더잘 먹힐 것 같은데요? 오히려? TV 브라운관 이런 것보다는?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진짜 중심 잘 잡으셔야 될 때야. 이제 어떻게 내가 차라리 10년이라도 나이가 젊었으면 내가 이렇게 걱정 안 해요. 그 저보다도 많이 오빤데 그렇잖아요. 빨리 자리를 잡으셔야죠. 제가 29살 때만 오셨어도 그래 한번 해봐. 그래 뭐 막바지라고 한번 생각하고 해봐. 안 되면은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늦었어. 뭔가 이렇게 좋은 시기는 다 지나간 거예요. 진짜 특출나게 너무 정말 노래라도 너무 잘 불리거나 잘 부르거나 아니면 막 미친 듯 신에 들린 연기를 할수 있는 분이라고 느껴지면 아 무조건 하세요. 아 어떻게든 되겠죠 하고 얘기할 텐데 너무 죄송한데 모르겠어요. 나는 안 봤지만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그런 기운이 너무 약해. 약한 걸 어떡해. 제가 점을 못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만족으로 내가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선택이라면 말리진 않아요. 그럼 뭐가 제일 잘 내가 말했잖아요. 요식업 쪽이라든가 요식업 뭐 서비스직 차라리 서비스 그쪽으로 나갔으면 자리를 더 빨리 잡았을 텐데 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이게 고민이셨어요? 내 진로? 그쵸 그게 사실 지금은 제일 고민이긴 하죠. 그랬구나. 마음이 아프네. 되게 그런 거는 혹시,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좀 힘든 일들이 좀 많았었는데, 혹시, 그러니까 많이 우울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열정도 없어지고 사실 그런 게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살리기 위한 어떤 거는 그냥 제가 혼자 그냥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그거를 내가 지금 주눅들어 있고 내가 지금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데 네네. 굿하시면 자존감 생겨요. 에너지 넘쳐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말로 응원해드리고 이런 거밖에 없지.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가 꺾인 건데 무슨 뭐신 탓도 아니고 조상 탓도 아니고 뭔 사건 사고에 휘말려 갖고 그걸 해결될 것도 아닌데.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 좋게 하는 그런 조상이라든지 그런 건. 나는 그런 조상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진로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누군가는, 너무 죄송해. 누군가는 진짜 아닌 것 같으면, 아니야, 너. 확실히 말을 해줘서 그냥 그거를 접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내가 아까 뭔가에 꼭두각시 인형, 왜 이런,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그런 쪽으로 희망을 꿈꾸고 있었는데 더 이쪽으로 갈수 있게 누군가는 말을 더 못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선택인 거지. 제가 봤을 땐. 아이고. 아셨죠? 결혼은 해요? 결혼은 42, 3? 둘, 셋. 근데 그 결혼도 내가 이 꿈을 좀 포기를 하고 빨리 차라리 뭔가를 다시 시작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실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솔직히 어떤 여자가 와갖고 결혼할래? 나 너랑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이대에는 지났어. 20대 초반이면 할수 있겠죠. 사랑만 보니까. 근데 마흔 넘으면 현실이잖아요. 뭐 외모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을걸요, 아마. 여자든 남자든. 일단 끄고.